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 때문에 하나님과 40년째 씨름 중인 사람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갖다 버렸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몰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술 의존도가 점점 커지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뿐 병원을 나오면 다시 술에 빠져 지냅니다. 늘 술에 취해 사는 아빠를 보는 딸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40년을 믿음으로 기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나아질 거야.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거야. 정말 작은 기대감으로 버텨왔는데 현재는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빠를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남편. 저는 정말 이대로 남편을 포기해야 할까요? 죽기 전에 꼭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자는 제 남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권사님이 우리가 사연을 같이 함께 들었을 때 오랜 네. 시간 믿음으로 기도를 해왔지만 남편의 술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가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하면서도 네. 또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견제했던 그 기도의 자리 네. 그러나 철저하게 내 쪽에서 할 수 없다라는 진정한 포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포기는 기브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기브업은 이제 기브가 준다잖아요. 네. 업은 이제 위.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네. 이렇게 줘버리면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 네. 용서는 포기브입니다. 포는 이제 뭐뭐를 위해서, 기브는 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과 사랑은 저는 용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딸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도 원망을 많이 했고 분노로 40년 이렇게 쭉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다른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내 쪽에서는 계속 기부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화해하시고 또 이 화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해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